요즘 롯데가의 왕자의 난이 연일 신문을 달구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재계를 주름잡는 그 롯데가의 아버지와 아들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수십 년을 부를 축적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가정에 수치가 드러나고 별 인생 없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무조건 아버님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거역해야 할까요? 또 아니면 거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미 총괄 회장님은 힘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모 자식 관계의 거룩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죽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총체적인 악이 불신결혼이라고 했습니다. 불신결혼은 결손가정을 만들고 수많은 악이 세상에 팽배해지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고 말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즉 결혼을 할 때도 이혼을 할 때도 재혼을 할 때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이혼할 때도 재혼할 때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에 이어서 자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부의 결과로 생명인 자식이 태어나고 부모 자식 관계가 형성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며 자연 질서이므로 생명을 주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순종이 어려울까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지상주의에 빠져서 행복을 꿈꾸며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두 번째 결혼해서 매를 맞고 몸에 큰 상처를 입고 또 이혼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고 세 번째 결혼을 했는데 인격적인 모독과 언어폭력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이혼을 했을 때 그녀에게는 10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사랑 타령이 세 번의 결혼과 세 번의 이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당한 대로 늘 아들에게 사람은 믿어서도 안 되고 사랑해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엄마에게 애정 표현을 해서도 안 되고 엄마 직장에 전화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 아들은 사랑을 받지도 해보지도 못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IQ가 매우 높았던 이 아들은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으로 변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패싸움을 하다가 퇴학을 당했습니다. 해병대 입대를 했지만 군대에서도 싸워서 불명예 제대를 했습니다. 그 후에 유럽에 갔다가 여자가 생겨서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또 돈을 못 번다고 구박을 해가지고 남편인데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느 날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새벽에 집에 와서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78달러를 주면서 내가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니까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라. 그리고 난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니 당신도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 78달러를 이것도 돈이냐고 마룻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남편은 그 길로 미친 듯이 밖을 뛰쳐나가서 몰래 구해두었던 소총을 비밀 창고에서 꺼내어 들고 최근에 취직한 서적 창고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그날 미국의 유명 인사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1963년 11월 22일 정오에 창고 앞을 지나가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저격했습니다. 그때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라서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저도 그때 입시를 치를 때인데도 불구하고 제클린이 오, 노! 기억나세요 혹시? 다들 젊어서 모르시죠? 세 번이나 오, 노! 그 유명한 것을 들었습니다.
존 F. 케네디의 대통령의 그 암살의 여러 추측들이 있지만 지금 이 이야기가 가장 신빙성 있는 이야기로 여겨집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의 화풀이로 한 국가의 대통령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하비 오스왈드라는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저격범입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밥스는 이 사건을 사랑받지 못한 어머니와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 저지른 미국의 역사적 비극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한 가정의 비극이 한 사회로 초래되는 역량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정의 건강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순종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았기에 자연히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순종을 하라고 하시나요? 몇 주 전에 주명수 변호사님의 간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돌이 지나기도 전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그때가 60여 년 전이고 열차 타고 12시간을 가고도 또 배를 타고 또 들어가서 산을 세 개 넘어야 하는 그런 깡 시골에 무슨 이혼이라는 게 있어서 자식을 버리는지 부모님을 용서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부모님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주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영생을 받기 위해 누구를 통해 내가 이 땅에 왔는가? 이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예수 믿은 게 확실하다면 나에게 육적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 이걸 깨달은 거죠. 자기를 버린 부모님, 그 부모님을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이해가 됐어요. 구원이 확실하지 않아서 부모에게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또 혹은 바리새인처럼 겉으로 보기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기서 순종하다의 원어의 휘파쿠오는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휘포타소의 그 언어보다 훨씬 강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래서 듣다, 철저히 복종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이래라는 것은 무제한적이고 죄에 관한 명령조차도 순종적인 태도를 잃지 않고 부모에게 정중하게 그 권해함을 말합니다. 이는 주께 기쁨을 일으킨다고 하십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힘든 부모, 이상한 부모, 또 좋은 부모, 존경받으실 만한 부모도 있지만 경멸받을 만한 부모인지를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 수준에 따라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이 어찌 행복할 수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기에 순종의 종류와 장르가 다르겠지만 구원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녀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못해도 이것은 의무입니다. 배우자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대로 저지르는 죄의 목록이 21가지 나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시기, 분쟁, 수군수군 하는 자가 나오면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버린 사람이 부모를 거역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한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20가지의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에서도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으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이 보이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복을 주실 수 있는 기본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서부터 21절까지를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아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은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러십니다. 방탕한 사람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냥 죽이라도 아니고 쳐 죽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들 맨 앞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제 방탕하잖아요. 외도한 사람 그득 있잖아요. 술 먹는 사람 여기 그득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돌로 쳐 죽일 인간들만 여기 모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있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자식에게 순종을 가르치지 않으면 조금만 힘들어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것처럼 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좋은 사람이 있어도 참지 못하고 조금 싫은 사람이 있어도 참지를 못합니다. 이 참지 못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이 올 때마다 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훈련이 안 돼 있는 자녀들은 학교나 사회나 직장에서 불화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자녀들을 책으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잘해주어도 순종하는 훈련이 안 되고 너무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도 순종하는 훈련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순종을 가르칠까요? 그냥 먼저 부모가 자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첫 걸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집안의 사연이 끊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집의 사연이 끊어졌다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순종은 출발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릴 때부터 자녀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자녀는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세 살이 되기 전에 모든 절대적인 법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섯 살, 열 살 이미 늦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말씀과 부모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 순종의 훈련은 학교 교육 또 음식 먹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세 살 때까지 못 가르쳤는데요. 우리는 부부가 한 마음이 아닌데요. 어떻게 순종의 훈련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지금부터 시키면 됩니다. 예, 과거는 죽이라 그랬죠. 예, 옛사람은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 살 아이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가? 확실히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 가면은 예, 정말 아이들이 말을 잘 들어요. 음식점에 들어와도 예절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에서 예. 정말 큐티를 하면서 우리는 영화부부터 큐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예절에 대해서 아주 엄마가 화를 내지 아니하고 예. 정말 엄한 얼굴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거 너무 말 안 들으면은 맴매를 해서라도 가르쳐야 되고 대신 때렸거나 야단을 많이 쳤으면은 데리고 말씀으로 설명 듣던지 안 듣던지 설명해주고 껴안고 기도해주고 마무리까지 잘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화내지 말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그거 다 지겨워서 너무너무 이쁘지 않아 우리 새끼들이 그죠? 예? 다 손주 바보 요새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야단을 치겠어요? 그러니까 순종의 훈련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내 새끼가 이뻐서 못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유교 나라가 돼서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세상은 패역하고 음란함으로 들끓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확률은 99%입니다. 그런데 힘든 부모 밑에서 순종의 훈련을 받으면 그런 힘든 사람들을 분별해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술 먹는 아버지를 섬기려면 얼마나 행동이 빨라야 하는지 알지요? 아버지가 눈 한번 치켜뜨고 큰 소리 칠 때 어머니가 기쁨과 사랑으로 잘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예, 어머니가 병약할 때 아버지가 사랑으로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커다란 순종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에 알코올 중독 11번 입원하시고, 예,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을 버려요, 살려요, 죽여요? 예, 왔어요. 이 부인이 그 남편 섬기기 위해서 호신술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예, 술병을 딱 집어던진 것이 싹 받아내는 거죠. 그리고 자기 때릴 때도 쫙 받아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술 먹는 남편을 섬기려면 아주 행동이 재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드디어 목자가 됐잖아요. 변하여 목자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네. 이 남편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어요. 근데 우리들 교회 목자가 되셨어요. S대 나와도 못 되는 이 목자를 알코올 중독 11번 입원한 그분이 목자가 되셨어요. 자, 이런 거예요. 그 11번 알코올 중독이면 이혼해야 됩니까? 세상법은 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좋은 남편, 나쁜 남편, 돈, 재물, 권세가 아니에요. 예수밖에 구원 이름을 주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예수가 시작되었다면 나에게 힘든 일이 많을수록 내가 순종의 훈련을 다른 사람에게 잘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의 훈련을 시킬 수 없는 가정도 없고 못 시킨다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돈이 많고 학력이 좋고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부부라고 꼭 좋은 부부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란 아이들은 너무나 항상 교양이 있기 때문에 긴장관계를 본 일이 없어서 위기에 대처할 능력을 기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날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예수 안에서 순종의 훈련을 가르치는 경우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믿음의 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게 아니라 나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면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해석을 하나도 안 하고 시집장가를 가게 되면 아까처럼 우리 집은 이랬고 우리 아버지 엄마는 나에게 이랬는데 당신 집은 왜 이러냐, 예, 아까도 장모님은 잘해줬는데 시어머니는 나한테 왜 이렇게 애들을 간수를 하냐, 예, 맨날 우리 집은 잘했는데 너희 집은 왜 그러냐, 이게 주제가잖아요, 그죠? 우리 집은 맨날 옳고 너희 집은 틀렸잖아요, 그죠? 이렇게밖에 말할 줄 모릅니다. 자녀들은 자라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머리가 커지면서 부모님의 약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드러난 약점과 은밀한 약점을 모두 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순종의 훈련을 받은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존경의 기준을 부모의 가치성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게 되다가 부모의 약점을 보게 되면 딱 실망이 돼, 낙심이 되죠. 오늘 말씀처럼 부모를 무시하게 되고 냉담함과 반항으로 이를 표출합니다. 유치부 아이에게 웬 바람 얘기냐고 경악했다는 부모 얘기를 들었어요. 유치부 친구들이 눈물로 간증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게 되면 부모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존경합니다. 이것이 순종을 가르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니 큐티와 공동체는 정말 순종의 언어를 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걸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부부관계 따로 부모 자식관계 따로 이렇게 도저히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대로 어떻게 순종의 훈련을 시킬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종과 사랑의 언어를 쓰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비결은 없습니다.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청소년 큐티 나눔을 읽어드리겠어요. 중간고사를 치르기 전에 저는 시험 준비로 늦게까지 공부하고 밤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하면서, 얘가 고3입니다. 수험생이에요. 피로하고 힘들었습니다. 내심 저는 이렇듯 수험 생활을 하는 저의 노고를 가족이 알아주기 바랐습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고 짜증을 부리는 것으로 힘든 티를 내었고 가족이 이런 저를 위로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저에게 잔소리만 하셨습니다. 저는 제 예상과는 반대로 훈계만 하시는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는 것으로 대응하곤 했습니다. 결국 얼마 전 아버지와 충돌했습니다. 저는 묵상 간증을 쓴다는 핑계를 대고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신 아버지가 빨리 쓰고 잘하고 고통을 치셨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화가 나더라도 정중하게 아빠를 대하라고 이렇게 날마다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입시 때문에 예민해져 있으니 입시가 끝날 때까지는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라고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더 화가 나신 아버지는 너와는 평생 말하기 싫다 하면서 언성을 더 높이셨습니다. 예, 이게 다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이래요. 예. 끝내 화가 폭발한 저도 아버지께 대들었고 아버지는 저를 때리셨습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를 말리시는 사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교복과 가방을 챙겨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얼마 후 다시 집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예, 날마다 큐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날 누가복음 말씀으로 이제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저놈의 말씀으로 제 모습을 돌아보니 제게도 큰 잘못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수험생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가족에게 무조건 나를 섬겨달라는 어려운 짐을 지웠고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도리어 훈계하는 아빠를 미워하고 박해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으려고 노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아빠가 했던 말들을 책 잡아서 제 잘못을 합리화하고 싶었습니다. 이렇듯 아빠보다 내가 더 옳다고 생각했던 제 모습이 오늘 말씀의 율법 교사와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내 죄를 먼저 보고 수험생이라는 이유로 섬김받으려는 이기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적용하기, 내 죄를 볼 수 있도록 큐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사과드리고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같이 일어나는데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 이게 이제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부모들이 약점을 들키셨습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십니까? 그래도 구원받은 나는 어떤 형태로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지 목장에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죠? 참 힘드셨겠다고 공감을 해주셔야지. 오늘 말씀은 어디 코로 들었냐? 이러시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잖아요.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당신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실까봐 내가 미리 정답을 들이댈까봐 용서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상처가 내려와서 그거에 대해서는 100번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명령입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말지니라. 21절이에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에 대한 아비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자녀를 노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권리를 남용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데 잠시 맡아서 양육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욕심대로 권위를 휘두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집착과 강요로 자녀를 낙심시킨다고 했어요. 부모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자녀를 전락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로를 넘어 한글 성경에 있는 것처럼 경로케 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한 네 가지로 다시 얘기를 해보십시다. 자녀들은 언제 경로합니까? 첫째로 부모의 권리를 남용할 때 부작용이 생깁니다. 제가 청소년 캠프에 가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그렇게 화장을 한 아이들이 많아요. 제가 정말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걔네도 그냥도 너무 예쁘잖아요. 화장해서 이쁘죠. 근데 얼마나 그 피부가 망가지겠어요. 예. 진짜 제가 이날까지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은 화장을 안 했기 때문인데. 예. 그리고 깨끗이 날마다 씻었기 때문인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이걸 법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게 다 이쁜 거예요. 화장을 해도 이쁘고 빨간 물을 드리고 노란 물을 드려도 그 캠프에 앉아 있는 게 너무 이쁘고 또 그래서 그 뭐 어때 교회만 와 교회만 와 이게 제 주제가가 됐어요. 귀 뚫은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고 왜 귀를 한 군데만 뚫어 연예인들 보니까 두세 군데 뚫었더라 이러면 얘네들이 그럴 재미가 없어서 이제 안 뚫을 거예요 아마. 예. 자. 그 비본질적인 것은 최대한의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권위적으로 나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를 쓸데없는 것에 화내고 소리 지르면 아이들은 웃긴다고 합니다. 심리길로 도망갑니다. 아이들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남들이 하니까 다 따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 그게 또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저는 청소년 캠프에 어떻게 하면 애들이 이뻐해 줄까 이제 강사로 가면서 제가 딱 붙는 청바지를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우리 목사님 스키니진 입고 오셨네 대박 이러더라고요. 예. 예, 끊임없는 적용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 중입니다. 또 유명한 분들만 주일 강사로 모실 것이 아니라 우리들 교회 초원지기님들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기에 이제 주일 강단에 좀 세우고자 합니다. 저는 말씀 묵상 집회를 30년 동안 했지만 평신도 때는 주일 강단에 서지 못했어요. 근데 남자들은 평신도도 세워지고 또 저도 이미 우리들 교회에 유명한 평신도 강사분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들 교회 초원지기들이 많이 훌륭하십니다. 주일에 한번 세워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대하시기 바래요. 저는 여러분의 영적 아비로서 저의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언제 자녀들이 또 격려하는가 하면 부모가 사연이 많아 약자인 자녀들에게 해댈 때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힘이 없어서 순종하지만 커갈수록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풀리지가 않으면 이제 그것이 상처로 자리매김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예능하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들이 극성입니다. 화장실도 이제 가서 오래 있으면 안 돼가지고 그 앞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아노 잘 치는 아이는 그래서 유일하게 화장실 가서 30분 동안 책 보고 거기서 놀았다고 엄마가 안 나오냐고 안 나오냐고 그러는데 문 꼭 잠그고 그때 놀았다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예, 누구는 밧줄로 막 끌어매놓고 피아노를 시켰다고. 예, 그런데 피아노 치는 딸아이의 친구가 7살 때 엄마한테 사랑을 너무 받고 싶어서 엄마한테 자꾸 치대니까 엄마가 아부 떨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는 평생 엄마를 미워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경로케 하면 낙심을 하게 돼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자녀를 경로케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엄마에게 그 얘기를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 딸이 인류학교 다닌다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한번 낙심을 하게 되면 너무나도 힘들어집니다. 용기를 다 잃어버립니다.
부모의 사연이 해결이 안 되니까 자녀에게도 성실을 가장한 보복을 하고자 하니 자녀에게도 사연이 되어 보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가 주제가 됩니다. 자녀에 대한 비전과 망상은 아주 다릅니다. 자녀에 대한 가장 이기적인 사랑이 마마보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성인 아이를 말합니다. 그것은 자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녀들에게서 싫은 일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이런 아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아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칭찬은 넌 훌륭한 아이구나, 넌 대단해, 넌 참 똑똑하게 생겼다, 착한 아이야, 순하구나, 이것은 어른들의 기대의 어린 칭찬이지 아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격과 인격에 대해서 칭찬하시면 안 됩니다. 꼭 아이의 노력과 이 노력을 통해 얻어진 것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야 합니다. 아이가 구체적으로 칭찬을 받아야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저는 워낙 엄마가 저를 공부를 안 가르쳐서 우리 애들한테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공부해라 이 얘기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하는 거죠. 제가 일과에 영어 단어를 외워라 그래서 그거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제가 가서 그거를 시험을 봐주고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아 영어 단어를 참 잘 외웠다 정말 성실하구나 이래야 될 텐데 밑도 끝도 없이 훌륭하구나 대단해 똑똑해 참 순해 착해 이딴 칭찬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아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지금. 제가 은석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은석이 부모님은 부부 사이가 평생 원수 같았던 비극의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영관급 고급 장교였어요. 어머니는 명문여대를 졸업한 재원이었어요. 두 아들을 둔 이 가정은 너무나도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부러워하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남편과 아내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각방을 썼습니다. 부인은 끊임없이 이혼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아버지는 직업상 한 달에 한 번씩 오면서 집에 있는 둘째 아들을 본체만 채웠습니다. 큰아들은 공부를 못했고 작은 아들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너무 이상하니까 이 큰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난 사람은 가출한 큰아들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집에만 있는 게 순종하는 건 아니야. 이럴 때는 가출하는 게 순종이에요. 이게 잘 들으셔야 되는 거. 얘는 가출해서 살아났어. 그 제대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마마보이는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마마보이는 그러니까 은석이가 마마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는 스카이대를 갔어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기피하면 사내 놈이 왜 그 모양이냐 군뱅이 같은 자식 네가 뭘 잘해 공부도 못하는 놈이 공부나 해라 사회에서 너 같은 놈은 나고하기 일쑤야 어머니는 싹수가 노래 나가 죽는 게 낫다 차라리 나가버려 이제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이 아들에게 폭언을 했어요. 자녀가 인류학교 다니면 뭐합니까? 게다가 그 어머니는 신학을 했어요.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모릅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아마 다닌 것 같아요. 은석이는 우리나라 단군 이래 최대의 비극을 저질렀습니다. 어머니는 10토막을 냈고 아버지는 11토막을 내서 살인을 했습니다. 얼마나 격려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공부를 못 시켜주어서입니까? 존경받는 부모, 복수당하는 부모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 자기 가족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싸움 또 자존심이든 감정적으로든 간에 남편이 아내를 이기려고 하고 또 아내가 남편을 이기려고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이기려고 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이기려고 형제가 또 형제를 이기려고 하는 이 경우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복수를 당합니다. 이 집도 사연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온 것입니다. 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연을 약자인 자녀에게 풀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일관성이 없는 부모들 때문에 격노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옷도 사주고 난리를 쳤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매질을 해대는 부모들은 자녀를 경로케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눈치밖에 남는 게 없어서 눈치가 9단입니다. 어떤 아이는 누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누나가 항상 우울증으로 아프기 때문에 그 집의 법이 누나였습니다. 자기는 의젓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누나 때문에 칭찬 한번 못 받고 애정 표현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까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그러면 늘 엄마 누나는 아프잖아. 누나는 아프잖아. 이것이 이 집의 법이 되어서 급기야는 이 아들도 폭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누나 엄마한테 애원을 했습니다. 내가 왜 누나와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 나한테도 칭찬 좀 하고 안아주면 안 되는가. 그러면 여전히 똑같은 말로 네가 이해해. 누나가 아프잖아. 그래서 이제 그 한 사람이 아프다 보니까 온 집안이 병들게 되었습니다. 내가 부모 입장이라도 참 이런 경우 일관성을 가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나가 아픈데 말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광야길이라고 합니다. 답이 1 더하기 1은 2로 나오면 좋겠는데 우리는 정말 일부러라도 아니 어쩔 수 없어서 일관성이 없을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일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번째는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권위주의적이고 무관심할 때 자녀들은 경로합니다. 오스왈드가 전 세계 우상이었던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위크와 뉴욕타임즈 기자 생활을 한 에드워드 클라인이라는 기자가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책에서 이제 밝혔어요. 케네디 할아버지 패트릭이 이제 그 영국의 아니 그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영국은 지역 감정이 한국보다 아주 심합니다. 얼마나 무시를 받는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조강제철을 버리고 또 그야말로 첩을 데리고 애인을 데리고 돈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간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근데 이 사람이 10년 동안 너무나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11월 22일 케네디하고 똑같은 날 죽었어요. 그 아들 조지프는 주류 밀매 사업, 즉 양조화 사기로 미국 전역에 술을 공급했습니다. 권력과 돈을 사용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들을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유명한 여배우와 부정한 성관계를 하면서 자기처럼 늘 이렇게 여자를 데리고 놀면서 남자다움을 증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부정한 성관계는 결코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자를 아들과 공유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고 지면 안 되는 가르침과 더불어 케네디의 승승장구는 결국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한 그 위장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고 아내 앞에서 아버지처럼 얼마나 불륜을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백악관에서 저지른 성적인 방탕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의 임기가 비극적으로 끝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너무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출판한 클레오브스 여사는 케네디 가문이 얼마나 야심과 교만이 가득한지 무서울 만큼 최고가 되기 위해서 무서울 만큼 헌신적이고 야비하고 고상한 척하고 추진력 있고 관대하고 이기적이고 의심 많고 교활하고 명예를 중시하면서도 유혹에 약하고 결코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가문이라고 평했습니다. 케네디는 그런 부모 사이에서 사랑을 전혀 모르며 자랐습니다. 무서워하면서도 그는 아버지의 위선과 어머니의 광신을 냉소했습니다. 케네디가 사람들이 다 비정상적인 데는 이런 이유들이 있고 그런데도 너희들은 뭐든지 최고다 최고다 해주니까 위험한 일을 서슴치 않고 자신들을 신으로 착각하고 파괴적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죽음에 다가가는 잠재적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멋대로 하게 하는 것과 길을 세워주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저는 오스왈드의 부모도 문제였지만 그 부모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케네디가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술주정뱅이 오스왈드의 부모는 대통령 한 사람만 죽였지만 케네디의 조상들은 사기와 술수와 권력으로 미국인들 전체에게 술을 퍼먹였고 케네디가 이제 그런 그 광신적인 캐톨릭을 믿으면서 이제 정권을 잡자마자 진화론을 부르짖기 시작하면서 필수 과목이었던 성경이 폐해지고 예배가 이제 필수 과목에서 폐해졌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해낸 가문이지만 4대째 저주가 계속되어 온 것을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그 집 식구들만 아직 깨닫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하면서 회개를 한 사람이라도 한다면 그 소문을 전 세계에 하나님 내주실 것인데 4대가 되도록 아직도 돈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에 이 미국의 역사를 지금 뒤바꾸는 정책을 취하고 드디어 동성애가 허락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이 두 사람이나 후보에 올라가는 일이 있어도 하늘나라에서는 전혀 초청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미국인들은 케네디 부부를 알링턴에 묻어놓고 날마다 참배를 하고 얼마나 인기 있는 대통령인지 모릅니다. 돈만 벌고 대통령이 되면 다입니까? 부부 갈등은 부부 문제로 그치지 않고 결국 사회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악으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롯데의 왕자의 난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부인하면서 예수를 그렇게 격화시키면서 정말 부자로 사는 리차드 도킨스라는 정말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박사 교수도 있고 정말 이상하게 살았어도 우리는 다이아나를 너무나 우상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 세계 선교의 아버지 그 집은 얼마나 초라하고 아무도 안 찾아가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신창훈이 교도소 밖으로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 의적도 좋은 놈도 아닙니다. 그저 많은 죄를 저지른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범죄자입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죄수들 중에 90%가 부모의 따뜻한 정을 받지 못했거나 가정폭력 또는 무관심 속에 살았습니다. 범죄를 줄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부부가 화목하고 조금 더 자녀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진다면 범죄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건 목사님이 쓴 글이 아닙니다. 신출 기모란 도둑놈 신창훈이 우리에게 준 편지입니다.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노엽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말 또 약속을 안 지키고 권위주의적이고 무관심한 것 중에 어떤 것으로 노하게 하십니까? 공동체 고백은 큐티 나눔입니다. 우리들 교회는 자녀도 부모도 모두 자기의 죄를 보는 나눔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의 목적이 거룩입니다. 요즘 저는 딸이 학교를 금방이라도 안 다니려 할까봐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다가도 또 주님께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고 이 아이 학원도 뺑뺑이 돌리지 않은 얼마나 대치동스럽지 않은 엄마였냐 대치동스럽지 않은 엄마였냐고 부르짖으며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나의 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속에서 무화과 나무의 싹의 비유 같은 지체들의 나눔을 들었음에도 남의 고난으로만 여겼나 봅니다. 막상 딸의 사춘기 반응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방문을 닫아버리고 말도 못 붙이게 하는 이 짜증만 내는 딸을 한 번만 안아보게 해달라며 울며 기도합니다. 시험 치는 날까지도 책 한번 펴보지 않는 딸, 아침마다 깨우기가 두렵기만 한 딸, 스마트폰만 하는 딸은 그날이 덕과 같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개업이로 더 잘 나가는 인정받는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아이들의 학업을 챙겨야 하니 각종 세미나를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주일날의 세미나는 더더욱 참여할 수 없으니 더 피해의식과 무기력으로 건강한 엄마의 삶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말씀 묵상도 깊이 안 되는 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난 모든 것에 완벽하고 싶었고 잘 나가고 싶었나 봅니다. 그런데 우울증과 무기력으로 일관성 없는 자녀 양육과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병원에선 찌질해 보이고 꼬투리 잡는 환자들을 마음속으로 얼마나 정죄했는지요. 짧은 치마 입고 화장을 짙게 한 학생들을 얼마나 이상하게 봤는지요. 내 아이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기복신앙에 젖어 자녀들을 숭배한 죄가 회개됩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딸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함부로 했는지 깨닫게 되고, 딸보다 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의 죄를 딸이 수고해 주어 더욱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큐티하다가 졸고 생활의 염려로 깨어있지 못하고 방탕하게 지내고 말씀이 어렵다고 징징대던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지금은 딸의 모습을, 딸의 감정을 공감해 주려 하고 공동체의 조언과 기도에 힘입어 딸과 조금씩 대화가 됩니다. 수고해 주는 딸 덕분에 자녀들의 학벌에 대해서도, 집착에 대해서도, 욕심에 대해서도 조금씩 자유함을 누리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로 가치관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 자체가 정말 귀함을 알겠습니다. 안 변하는 나 때문에 예수님은 피 흘려 대신 죽으셨고 딸은 보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거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으로 이렇게 부모도 자녀도 다 자기 죄를 보는 우리도 교회 너무나 화이팅입니다. 이 적용은 날마다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자녀의 구원과 지체들의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엄마는 큐티인으로 아이들은 청큐로 큐티를 하는 이런 나눔들을 아이들이 보면서 다른 아이들이 또 그걸 보고 반면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나한테 왜 이런 자녀가 있고 왜 이런 부모가 있고 왜 이런 남편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것이 나의 거룩을 이루는 가장 좋은 매개체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개를 키우지 네 놈을 키우겠느냐, 내가 밤중 두세 시에 들어와도 나를 반겨주는 거는 강아지밖에 없더라. 예, 맞습니다. 자식이 반겨주겠어요? 예, 누가 반겨주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은 배반 당하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사람에게 헌신을 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비들은 자녀들을 경록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낙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아들, 딸을 사랑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고백하며 나갑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아. 복을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
힘든 광야길을 걸을 때 눈물을 뿌리면서 구원을 위해 보여줄 것은 내 가족밖에 없습니다. 내 가족의 구원이 다 되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은 다른 고난을 또 주십니다. 주의를 하면서 당해야 하는 고난은 가족에게 당했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이 하나가 돼야 힘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끕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가족에게 예수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내 식구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아비 입장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거룩을 잘 이루어갈 것인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집의 사연의 저주의 고리를 끊고 수천 대의 복이 나로 인해 시작될 것인지,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100년이 지나서라도 드러나는 이 케네디 가문의 죄를 보면서 참으로 신실하게 사는 것이 가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린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나 한 사람의 적용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름을 부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도 간단한 구절이지만 주님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오늘 해주셨습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하시지만 생각해보면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못했고 늘 이렇게 생색을 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은 부모에게 제가 해드린 것이 너무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나를 낳아주셔서 이렇게 주의를 하게 하시는데 눈앞에 바라다 보이는 것 가지고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이렇게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하면서 주님,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순종할 수 있는 부모님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하오니 힘든 부모, 좋은 부모를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주께서 아신다고 하십니다. 부모들아, 자녀를 경노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 그것 또한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말미암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사연 속에서 일관성 없는 부모로 제가 그렇게 하나님같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날마다 자녀를 경로케 하고 낙심케 하는 부모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건이 와야만 하고 그 사건 가운데서 저의 악이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찢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며 그래도 말씀 안에서 참으로 내가 낙심케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그것이 감사합니다. 부모에게 순종도 못하고 자녀를 경노케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잘 깨달아져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살 수 없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이 길을 걸어가지 말자고 아버지 안에 외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오스왈드와 케네디 가문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목적으로 놓고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의 가치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어떤 부모가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순종하려고 하셨사오니 말씀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갈 때 우리의 부모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나누며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나누며 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며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건강함으로 결국 이 가운데에서 대통령이 나올 때 그 한 사람의 지도자가 세계를 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평범한
아버지 하나님, 여전한 방식으로 생활예배 잘 드리고 가는 평범함이 가장 스펙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